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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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브이로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Hello. 뭐 신나진 않네요. 짐 좀 나가러 갑시다. 야, 뭐? 신났냐 개놈아? 웃지 말라고. 내가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리사님도 리오 키워. 강아지 아니고 고양이로. 미안하다. 미안해. 아침 점은 끝.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는 산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의미 없다. 지나갈 것들이야.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일까? 오늘부터 또 다시 식사량 늘리고 운동에만 집중하면서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처음으로 팬 해봤어. 솔직히 아이도 잘 몰라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뭐 레드벨벳 님들, 에? 뭐 누구야 레인보우 식스, 블링크 된지도 얼마 안 됐고 노래를 막 듣고 팬이 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감정이입을 많이 했는데 그냥 팬은 팬이야. 아! 팬은 팬으로서 그냥 응원해 줘야죠. 저는 조금만 여기 좀 발성 연습 좀 하고 갈게요. 맘맘맘맘맘맘 더 나중에 또 올게. 블랙핑! 그 새끼보다 내게 못한 게 많아. 자, 저는 이제 운동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다녀와서 I came back baby! This is King of the Horse. 뭔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목표 의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위해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아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운동, 운동, 운동.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을 한다 쳐요. 아!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사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다음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회복과 섭취를 많이 합니다. 결론은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하자. 아! 몸무게만 봤을 때 92kg. 몸의 퍼포먼스가 또 어떤지 확인해서 좀 더 늘려가지고 한 100kg 정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지금 빨리 부스트를 올려야 돼요. 게다가 좀 이제 코로나가 풀렸고 날씨가 또 풀렸잖아. 그래서 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냐 써야지. 저 좀 보세요. 저는 약간 이걸 좋아해요. 클래식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좋아합니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프닝으로 끝난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초등이랑 제가 초등학생이랑 맞짱을 깐 적이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게 제 나이 25살 7월 달이었어. 정확하게 7월 달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이제 목발로 어차피 다닐 수 있으니까 걸어 다니는데 문제 없고 대신 일을 하는데 계속 그 뭐 식당 알바나 이런 거 못하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영어 강사를 했어. 아무것도 몰랐던 사회 초년생이고 전 운동밖에 몰랐어. 진짜 난 운동 주 6일 근무했는데 150만원 받았어요. 근데 그 주 6일이 그냥 주 6일이 아니고요 잡다한 거 다 나시켰어. 왜냐면 나는 굉장히 정신력이 좋고
목표의식도 뚜렷하고 진짜 똘똘한 청년이었거든요. 25살 때 저는 배울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코인먼트 뭐 이런 걸 배우면 기구라고 배우잖아요. 기구 뭐 establish 하면은 뭐 설립하다 이렇게 배우는데 저는 영어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몰라요. 저는 영어로 배웠으니까. 근데 그 느낌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establish를 establish로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영어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영어 암기 책을 만들었냐면 저 혼자 establish 얘들아 establish 얘들아 자 establish 야 establish면 동의어를 다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build up, build 아니면 뭐 set up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냈죠. establish와 같은 동의어를 그냥 영어 단어로 다 썼어요. 그래서 동의어만 가지고 오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아 establish, 뭐 build, 뭐 set up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부류의 뜻이구나. 그리고 제가 문장으로 설명해 줬어요. 이게 어떤 언제 쓰이는지 동의어로 하여금 단어를 외울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막 배포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 나는 진짜로 좋은 인재였어요. 대치동이었어요. 대치동 학원이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 삼총사였어. 내 학생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6학년이었는데 저는 내 사람을 괴롭히는 거 못 참거든요. 아 그니까 보호 본능 you know what I mean? I'm real man이야. 난 진짜 쌍남자야. 아! 약간 뭐라 그래 야마가 돌아요. 야마하. 근데 걔 괴롭힌대. 그래서 내가 봤더니 생 노란 머리에 딱 봐도 까불게 생겼어. 애가 6학년짜리인데 애 좋아했나 봐. 근데 우리 학원 학생들도 아닌데 계속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야. 여자를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수업을 방해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랬어요. 그때 정장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일로 와봐라. 왜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거 못 참지. 난 그건 못 참지.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체감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왜요?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너 우리 학생 아니지? 나가라. 하더니 치 이러는 거예요. 딱 돌아살라는데 갑자기 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검하수 50% 발동했어요. 난 참았다. 자고서 하고 들어갔어요. 다시 이제 가르쳐요. 야 오형식은 주어 동사 플러스 너 문뽕 차고 가는 거야. 수업하고 있는데 이 학생도 이제 벙 쳐가지고 이러고 있고 선생님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문 딱 열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너는 형용사도 모르냐? 야 여기서 또 문 열어봤더니 없는 거야. 이씨 문 차고 도망가는구나. 아 나한테 지금 보복하는구나. 아니 이건 못 참지. 책상을 살짝 비스듬히 해놨다. 왜냐? 스타트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을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교차. 예. 스타팅 블록처럼 제 오른발을 뒤로 이렇게. 파워 어디서 나오겠어요? 에? 바로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바로 그냥 빵! 저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제 모든 신경, 모든 집중은 다 하체에 있었거든요. 들리자마자 정지사는 딱 열었더니 복도 길었어요. 생 노란 머리 뒤쪽, 검은 머리 앞쪽, 더 검은 머리 더 앞쪽 비상구로 뛰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하나 오산한 게 있었어요. 다리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이후에 제가 뛰어박혔어요. 안 뛰어박혔어요. 다리가 안 뛰어박아서 얘가 어떻게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는 자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뛰면서 비상구를 딱 문 열었는데 또 계단이야. 하지만 이 마루왕 계단을 발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손으로 내려갔어. 내려갈 때 잡는 거 있지. 그걸 잡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 한 번에 계단을 첫 번째 계단 뛰어넘고 도는 데에 잡힌 거야. 바로 벽살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꼬아서 벽에 밀었어. 이렇게 선생님한테 25살 성인이 너 마땅 뛸래? 어른이 아주 장피한데 어른이 초등학생 몇살 잡고 마짱 뜰려라고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금방 지던 애가 아니요 안 뜰래요 이러는 거야.
다 나머지 두 명을 이렇게 얼어가지고 처음 봤던 거지. 짐승을, 짐승, 그러니까 인간을 모방한 짐승을 처음 봤지. 아! 딱 잡고 그냥. 야씨, 마장 뚫래? 야씨, 마장 뚫래? 진짜? 야, 너 나랑 뚫래? 이랬으니까 무섭지. 아, 친구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었을 때 그 여학생이, 제 학생이 와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었어. 저랑 나랑 맞짱 뜨고 있는 모습을. 지워! 그래가지고 아래층 내려가서 제가 쌀, 쌀대로 뭐 이렇게 이렇게 원판 모양 생긴 거 있잖아, 쌀. 그거를 사주면서 나쁜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누나한테 피해가 간다 설명해 주고자. 그럼 저 혼자 이제 앉아서 막 음악 듣고 이제 학생 기다리는 동안 있어. 갑자기 똑똑똑 거리더라고. 어제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러고 세 명이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무슨 일이야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모습이 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지언정 그것을 반성하고 그 반성한 모습을 사과로 하는 거. 요새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 뭐 사고 나도 막 차만 보고 사과도 안 하고. 저는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학생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너무 해가지고 제가 치킨을 사주고 싶어서 또 돈이 없었죠. 그래서 남은 사이드랑 또 주면서 좋은 얘기 해줬죠.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25살이었으니까 지금 34살, 9년 지났죠. 걔들은 13살이었으니까 22살이네. 그건 어땠니? 비즈니스는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와우. 자, 이거는 지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GTX 아니 RTX 3090이고요.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좀 자문해서 구한 거라서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크게 보세요. 에? 이거 보세요. 에? 이거 보세요. 원래 제가 쓰던 케이스가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늘 경영학 배울 때부터 항상 제 마음에 새겨둔 거, 자본의 기초는 인력입니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성격이고, 제 마랑TV가 4K 도입을 굉장히 빠르게 했거든요. 방송의 원활함도 원활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괜히 또 남자들 특, 자동차 사면 그 차 왜 샀냐? 컴퓨터 샀다 그러면 컴퓨터 그거 뭐 동낭비 왜 샀냐? 여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해? 어떻게 사겠냐? 공감을 하라고, 공감을. 아, 쩐다 키키만 써라. 쩐다 키키만 써. 아! Is this a fourth meal or third meal? I'm confused. Is it fourth or fourth or third? Or fourth, third? 신라면 가겠습니다. 농심칠! 아니, 저 올해 34입니다. 88년생, 4월 13일생, 1998년 올림픽 경기기가 열렸을 때 태어났죠. 황금 용세대로 저랑 비슷한 사람은 GD, 그치? 오케이. 뭐 태양. 사실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굉장히 뭔가 동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 제가 이번에 컨텐츠 찍느라고 서울에, 아니 부천에 갔단 말이에요. 부천에 갔는데 제가 술을 사러 갔어요. 이제 집에 가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집에서 마시려고 이제 끝냈으니까 딱 살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나한테 딱 보더니 신분증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에? 했더니 신분증 이러는 거야. 어 그래요 하고 밖으로 바로 나왔어요. 듣자마자 신분증 예! 그래서 딱 들어왔더니 아니 내가 사놓은 거 다 치워놓은 거야. 가서 신분증 보여주니까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88년생이네 이러는 거예요. 신분증 얘기하니까 도망간 줄 아는 거야. 아 솔직히 제가 약간 좀 뭐라 그래, 제 집에 있어서 그렇지 When I go outside 저 진짜 지려요. 외출복이 보면, 아니 일단은 마스크 샀을 때 제 스타일 보여줄게요. 좀 낫네. 고딩이냐? Hey, no, I'm 34. 고딩? No, I'm 34.
특히 라면 먹는 애들 중에 상식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저 그럴 때마다 바로 들어가 형은 이렇게 해. 상하 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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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중 8구 아 10중 8구 아니야 10중 19 10중 19 100중 100구 스프를 먼저 넣으면 기침을 해요 기침을 라면 넣기 전에 스프 딱 넣고 라면 넣기 전에 면부터 넣고 스프를 넣으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이게 라면이야 This is ramen 이건 모참째 백겜째 우리의 장군은 마음이 여리대요 이 세상 누구보다 마음이 여리대요 자, last meal will be 말왕 말왕만두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컴퓨터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컴퓨터가 제 그래픽카드는 세 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를 구하느라고 내일 모레 또 3일째 이렇게 주말에는 또 못하고 이러니까 너무 짜증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구해서 공수해 오고 설치하고 딱 켰는데 아니다 다를까 갑자기 삐삐삐삐삐삐 이러면서 갑자기 폭발하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막 직원이랑 전화하고 Excuse me, hey! What's the problem here? What's the problem here? We got the problem here right now! We got the situation now! 아! 서로 이제 막 진짜 영화처럼 Yes, okay. Alright Excuse me, sir? Yeah, this is like a bomb right here It's gonna explode! You got that? 오픈! 아이씨 휴지 좀 먹어도 돼요 선빈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자분이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탱글다이라고 탱글다이가 누구야? 탱글다이가 누구야? 하여튼 이분을 팔로우한 것을 여자친구가 보니까 어떻게 여자친구를 두고 이런 사람을 팔로우할 수 있냐 팔로우 취소하라 그랬대 남자친구는 이해할 수가 없던 거지 남성은 내가 그랬잖아 항상 이성이야 여성은 감정이라고 그 부분에 그 간극을 이해를 못하면 연애 못해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누구 팔로우하는지 자기도 봤더니 저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대요 예. 저도 따지려다 탱글다이님은 예쁘긴 하지만 잠깐만 미쳤나 이 새끼가 야 상상을 해봐 이 밑에 어떨지 상상해봐 네가 감히 너 여자친구가 마랑을 팔로우 했는데 이해를 못 느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느끼려고 해야 돼 연애는 진짜 느껴야 돼요 아 내 팔로우는 기분이 나빠? 그래 나 둘 별로 안 좋아해 그래 알았어 근데 언팔로 할게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래 언팔로 하고 나 오늘부터 우리 엄마랑 연락 안 할게 아니 오빠 무슨 연락 안 하고 나 이제부터 남자랑만 살게 나 커밍아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좀 연애설이 났죠. 아직 그분들이 사실가 아직 인정을 안 했으니까 절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존중이야. 제니 씨가 어떤 분과 사랑을 하든 저는 정말로 응원하고 술도 좀 마셔서 좀 취했으니까 이제 자야죠. 그대 사랑은 내가 아닌 지디면서 며칠이 지나고 나면
잘 지내냐고 내게 무릎을 꿇게 줘. 부족할 거면서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면 뒷걸음칠 거면서 왜 또 나를 찾나요? 내 또 마음을 흔들면서 언젠가는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올 것도